경상북도 문경시 이름도 정겨운 궁터 별무리 마을에 우연히 찾아온 부부는 동네 마실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이야, 집이 예쁘다. 나무도 예쁘고. 안녕하세요. 집이 너무 예뻐요. 나무도. 예.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 좀 예, 들어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낯선이도 어서오라 하시네요. 예. 아. 저도 있어가지고 네. 도둑 빠지내려고. 아. 이제 도둑 빠져보세요. 아, 좋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이거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사놨고 캐다가. 아, 산에서? 네. 근데 2-3년 있으면 꽃이 피어요, 여기 열매가. 네.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요래 네. 이제 이식하는 거. 산에는 없어. 이제 옛날에 많은데 돼지가 다 먹고. 아, 이게 산떠덕이구나. 네, 산떠덕. 산떠덕과 하수오가 자라는 이런 시골집에서 부부는 꼭 한번 살고 싶었답니다.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3개월 정도 체험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판가름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그게 또 시골살이 예행 연습 중인 김선영, 최도연 씨의 집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우리 숙소예요. 예, 와. 예쁘죠? 들어와 보세요. 무려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무료로 운영하는 시골살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짐이 일단은 간단하게 살아보는 거가 이렇게 연습이 돼요. 최소의 짐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서울서만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삶을 생각해보고 막연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다가 이번에는 시골 가서 시골 사람 시골식으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와보니 선물 같은 날들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하루하루 농부로 변신하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지금 보자리 배우러 왔어요. 보자리. 홍길이의 이장님이셔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이 꺾는 것도 가르쳐주고 어떤 게 고사리다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오늘 배우러 왔어요. 고사리도 많이 꺾어 갈 거예요. 고사리 꺾기 실전에 나선 부부. 지금 겨는 건 좀 너무 늦었어요. 좀 잎이 살짝 폈잖아. 예. 그러니까 밑에는 꺾으면 안 되고 좀 위에 요래 꺾으면 돼. 왜 이렇게 위를 꺾어야지 돼요? 그 위에는 좀 연하니까 네. 밑에는 좀 먹을 때 좀 억센 맛이 나니까 네. 좀 연하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환갑을 넘긴 부부는 갈색이 아닌 초록빛깔 고사리와 초면이랍니다. 위에 이렇게 자르면은요 딱 잘라져요. 소리가 딱 하면서 나요. 이렇게 그 소리가 듣기 좋으세요? 네, 하여튼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진짜 농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은 재밌는데 나중에 살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20분 정도만 좋은 것 같아요. 20분까지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20분이 넘어가면은 허리가 아파요. 고사리 꺾는 소리에 반해 허리 한번 펼 사이 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소쿠리 가득. 이런 게 농사 짓는 재미인가 봅니다. 고사리가 꽃처럼 보이죠? 자, 근데, 당신한테 꽃을 드릴게요. 근데 꽃보다 당신 더 예뻐. 아우 진짜. 사모님 네. 싫진 않으실까 봐요. 그럼요. 자연스러워 우리는. 아우. 아, 여기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둘이서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도 조그맣죠. 그리고 돌아서면 뭐 다 보이죠. 그래서 둘이서 뭐 이렇게 진짜 알콩달콩 그런 시간이 많아요.
결혼한 지 40년, 두 번째 신혼여행 온 기분 같다고 할까요? 익숙한 도시에서 사는 건 더없이 편했지만 두근두근 내일이 기다려지지는 않았죠. 설마 보살이가를 우리가 꺾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삶아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방법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거든. 글쎄 아직은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직은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살던데 여러 가지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서울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여기가 좋아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부부는 이곳에서 시골살이 공부 중인데요. 오늘 한 걸음 더 진짜 농부의 세계에 다가섰습니다. 사모님! 우와, 완전 부정해졌어. 아니, 물이 차가워. 아, 저기 물이 차가워. 차가워. 여기 저희랑 같이 3개월 살이 이웃 사촌이에요. 여기서 3개월 살아보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우리 같이 다슬기 주소를 갈 거예요. 이웃사촌과 함께 다슬기 잡으러 가는 길. 내 집 앞이 시내가인데 멀리 갈 이유 있나요? 어디 쯤에 갈까요? 오, 물 진짜 깨끗하다. 깨끗하다, 진짜. 예. 물 너무 깨끗하다. 물살이 깨끗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입니다. 다슬기 채집 통까지 준비하고 본격적인 다슬기 잡이에 나섰습니다. 아내가 손을 넣자마자 돌 틈에서 찾아낸 다슬기. 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다슬기가 아주 많고 다들 동네 분들이 잘 삶아 먹는데요. 시골 사는 재미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다슬기 잡기는 또 하나의 놀이. 여기 진짜 큰 거. 돌 사이에 숨은 특급 다슬기를 찾아낸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여기 오니까 좋아요? 예. 천국. 아, 마누라가 이 생활에 만족하다 보니까 제한테 잔소리 하는 것이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예. 낯선 마을에서 천국 같은 날들을 사노라니 인생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슬기 잡기 끝내자마자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요? 맞아, 피망이겠죠. 여기에 처음에는 그냥 이런 맨 땅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한번 경험해봐라라고 제가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험 나온 사람들이 다 직접 손으로 고를 파고 또 뚝을 만들고 비닐 덮고 다 우리 손으로 심은 거예요. 아버지 저걸 뭐예요? 이건 쑥갓. 저 뒤에 있거든요. 치커리. 잠깐만. 저 치커리 아니야. 저 상추. 저것도 상추 일종이에요. 아, 치커리 아니야. 예. 치커리라 하던데. 치커리는 어떻게 누가 맞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아, 저기 치커리 저기. 이 쑥갓. 아니 아니야. 쑥갓은 이게 쑥갓이고. 저기 이거. 아, 이게 치커리. 아, 이건 치커리. 네, 그게 치커리. 아,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배우는 과정. 이제 시작이야. 요거는 뭐라고? 대추. 대추. 치커리로 오해받은 쑥갓에게 이름 찾아줬으니 앞으로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웃사촌이 모여 직접 잡은 다슬기로 별미를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싱싱한 다슬기를 넣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까지 넣어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 참입니다.
낯선 마을에서 시골 농부로 산 지 한 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다슬기 수제비는 달콤 쌉싸름한 인생의 맛?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도마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맞아. 내 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산촌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런 풍경도 처음 느끼는 거고 모든 게 처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또 뭐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길게. 단점 있잖아. 어떤 거? 내가 항상 옆에 있었어. 아니 그 같이 붙어있다 하는 게 단점. 그게 왜 단점이에요? 좀 더 살아보시면 압니다. 도시에서는 미처 몰랐던 시골 사는 재미. 오늘도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궁터 별무리 마을에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체험이 기다리는 산골 생활. 인생 2막 제대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콩을 볶아가지고 네. 요래 몇 돌에 갈아요. 아. 콩이 예. 요 정도 부르면은 다 불은 네. 거예요. 더 안 불어. 아, 그래요? 예, 예. 요래 갖고 하면은 오늘은 손두부 만드는 날.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어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 직접 두부까지 만들 줄 어찌 알았을까요? 타임을 좀 잘 맞춰봐요 좀. 자. 아이 힘들어 같이 잡고 해야지. 아 같이요? 예. 서로 아 예. 그래요? 아 같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러면 예. 어 잘 됐다. 그럼 이걸 언제 넣어요? 내가 넣어. 40년 차 부부의 호흡이 척척 맞아가니 오늘 제대로 된 두부 맛 보겠는데요? 옛날에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려 싶겠어요. 맞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쉽지 않네. 그럼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거 안 써요? 안 써요. 두부는 시간과 정성만큼 맛이 깊어지는 법. 여기 일로 보니까 고기 이래 설설 이래 저게 눌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솔솔, 솔솔. 맑게 걸은 콩물을 한참 저었다 보면 이제 두부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이게 간수예요. 바닷물 간수. 예. 여기다가 이제 저 가면 저기 돼 순두부가. 두부 만들기 달인의 손에서 몽글몽글 만들어지는 뽀얀 순두부. 좋습니다. 식감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갈아서 해서 맛있는 거야. 순두부로 한 번. 그 다음엔 손두부로 한번 즐길 차례인데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두부 만드는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주십니다. 두부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두부 맛이 궁금합니다. 아예 드셔보세요. 김장김치에 척하니 싸서 입으로 직행하니 감탄이 절로 나는 맛입니다. 맛있어. 예전에 먹던 그 맛 그대로인가요?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네. 여기 살고 싶어요. 네.
그저 애가 좀 잘 살아보세요. 여기가 좋아. 집 좀 주세요. 주지요. 뭐 저 닭 좀 주세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시골살이. 낯선 마을에 불시착한 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